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마를 한 번 더 던지러 나왔는데, 여기 보시게 되면 돌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. 일렬로 쫙 이렇게 큰 돌이 굉장히 많고, 이 사이사이에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엄청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에 통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.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물고기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. 살짝 기대됩니다. 뭐가 들었을지. 통발 위치가 뭐가 들었나? 들어간 것 같지가 않은데요? 와, 여기 보시게 되면 큰 거 세 마리랑 그리고 작은 물고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정도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렁이도 있네요. 우렁이도 들어갔어요. 자, 일단 우리 갈견이 엄청 커요. 야, 이제 산란초를 맞이해서 이렇게 색이 예뻐지고 있어요. 이야, 그래도 엄청 큰 게 들어갔다. 이게 딱 견지낚시 할 때 잡으면 손맛이 좋거든요. 그리고 여기 엄청 큰 돌고기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꽤 큰 사이즈의 뚝지요. 여기 뚝지가 있는데, 여기 보시게 되면 뚝지가 알을 가졌습니다. 이게 출수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알이 나와요. 알 가진 뚝지가 잡혔네요. 배도 빵빵합니다. 오, 꽤 크다. 제법 좋은 사이즈의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졌습니다. 안녕.